0279번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FST를 갖고 있는데요. 26,000원에 20% 지금 비중 담고 있습니다. 라고 해주셨어요.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에요. 그래서 더 간절할 것 같고, 반도체 공정의 세대 교체가 이제 온다고는 하는데, FST는 올 들어서 24%나 좀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전문가님, 지금 점차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시점에 본전가까지는 그래도 오지 않을까. 요즘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잖아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어차피 그 FST하고 SNS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EUV 관련주,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네덜란드에서 중국에다 절대 주지 마라 그런 네.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련돼 있고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펠리클 품귀 현상으로 작년에 일단 이슈가 좀 돼서 12월 달 이후에 급등한 이유가 펠리클이라는 부품, 뭐 ART나 그쪽 부품인데, 저도 뭐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펠리클 쪽이 모자랐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한 건데, 최근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. 급등을 한 이후에 시청자님이 아무래도 예전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은 뭐 언제 매수하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, 최근에 한번 올라갔었 가격대가 아무래도 저항대에 걸린 겁니다. 그래서 27,000원대가 예전에 이 종목이 지지받고 등락하다가 내려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가 된 거고요.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25,000원이 돌파하면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간다 봅니다. 대신에 성장성을 좀 보는 종목으로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5,000억대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출은 나오지 않습니다. 대신에 성장을 좀 담보로 보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만약에 단기 급등하면은 제 생각에 27,000원대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. 만약에 EUV 관련해서 이슈가 강하게 붙으면 분명히 또 한번 급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. 한번 반등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정주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, 그래서 25,000원 종가로 넘어가게 되면, 돌파하게 되면 시청자님한테 최종 목표가는 29,000원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현재 위치에서는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, 어차피 매수가에서 지금 어찌 보면 10% 이상이지만 또 25,000원 오면 4-5%대로 줄어듭니다. 그래서 큰 흐름이 나왔을 때는 25,000원 이후에 위로 급등했을 때 27,000원 돌파로 최종 목표가는 29,000원을 말씀드리고, 대신에 하락했을 때 전전일 저점인 21,000원이 이탈하면 추세가 좀 흔들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을 오르는 거고, 실적은 아직 약간씩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슈가 돼서 뭐 실적이 완전히 폭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. 그래서 EUV 관련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위에 목표가대로 움직이게 되면 꼭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. 최종 목표가가 또 29,000원인 만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